네. 아내분이 좀 의심이 좀 있는 편입니까? 아닙니다. 저희 아내는 신세대 여성답지 않게 굉장히 잘 믿어주고요. 별로 의심을 안 하는 편이고 뭐 사회생활 하는데 좀 편한 편입니다. 뭐 이렇게 비밀번호 이런 것도 다 그냥 같이 쓰고 막 아니면 그거 알아내려고 그러지도 않고. 예예 서로 공유하고 뭐 알아서 이렇게 하고.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습관이 있다면 문자도 이 휴대폰 메모리지만 쌓이는 걸 안 좋아해서 좀 지우는 편이거든요. 저도 그래요.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. 오빠 도대체 문자는 왜 지우는 거야? 라고 한번 하더라고요. 예. 안 그러던 친구가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러지? 했는데 좀 쿨한 게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는 여자구나. 문자를 늘 지우는 걸 표현은 안 할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조금 생각하는구나.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. 왜 그때 왜 그러셨어요? 이제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지우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잊어버려. 그때 말을 안 했어요. 저는 왜 그랬어? 이렇게 말은 안 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게 이제 워낙 제가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함께 자기주의자처럼 살다 보니까 하지 마요. 술 먹다 한 번씩 이제 친구들한테 이성 친구도 있잖아요.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이성 친구들한테도 야 아무리야 미정아 잘 지내지 비 오니까 네 생각난다 보고 싶다. 아니 근데 왜 생각이 나? 다들 그러지 않아? 사전에 막걸리가 생각이 나고 몰라도 비 온다고 생각나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. 이상하죠. 야 차명도 안 도와주네. 야 비 오는 날은 전 생각이 안 나요. 해주는 날 생각나요.